강원도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 그 중에서도 비무장지대 안에 자리 잡은 DMZ 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지난해 이곳에 특별한 전시물이 설치됐는데요. 바로 이 철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독일의 동서 냉전 그리고 독일의 분단의 상징이 됐었던 베를린 장벽입니다. 1989년부터 이제 점차 철거가 돼서 지금 이렇게 기념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빨리 통일이 돼서 이 휴전선을 이렇게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서 냉전의 산물이자 분단의 상징이던 독일 베를린 장벽. 동서독의 통일을 모티브로 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제는 그야말로 평화의 산물, 평화의 벽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경치 보이시죠? 고성 앞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제 뒤로는 DMZ 박물관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올라왔느냐? 더워. 여기 지금 대북도 있고 외국분들도 지금 막 사진 찍고 계시고. 자, 이제 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바로 시작을 뭔가 시작이 하겠습니다. 되려나 봅니다. 대북 일단 공연 세트 뒤에 있는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분들 모이셔서 오늘 어떤 행사가 시작되려는 걸까요? 평화올림 말년 세계 대축전의 첫 발걸음 아라리 동동 이곳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로 시작을 알린 행사는 강원도에서 주최한 DMZ 평화올림 아리랑 세계 대축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의 삼지연 공연단이 공연을 함으로써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그 감동이 저에게 크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도 그거의 그 감동을 이어지기 위해서 평화지역인 고성 DMZ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평화 울림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기획하게 됐습니다. 여성 브라스 퍼포먼스 팀 브라스통의 공연으로 시작된 아라리 동동. 공연에 흥을 더합니다. 이어지는 공연, 한국 전통 타악 그룹 태극의 무대입니다. 평화올림 아리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타악과 국악을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이곳에서 네네. 이 통일전망대에서 공연하면 좀 어떤 느낌이세요? 다른 공연들과 비교했을 때. 일단은 제일 큰 게 가슴이 벅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아무래도 보통은 다른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공연에서는 실내나 어떤 제약적인 공간에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동해 바다라든지 저 보이지 않는 수평선이라든지 이런 대동산맥을 전체적인 걸 저희가 무대로 삼고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큰 기운을 표현한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 위치가 어쨌든 북한하고 인접해 있는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그것도 염원이 담긴 북소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연을 한 예술단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아라리 동동. 평화를 염원하며 행진하는 합동 퍼레이드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셨죠. 평화 울림 아리랑. 개막식에는 국악 신동에서 국악 여신으로 성장한 송소희 씨의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공연장 안을 가득 메우는 우리의 소리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재즈 아티스트 웅산 씨의 힘찬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재즈와 아리랑의 조합이 무대를 더욱 다채롭게 만듭니다. 재즈 아티스트시잖아요. 이 재즈 아티스트가 생각하는 우리의 아리랑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요. 사실 오늘 아리랑을 강원도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 재즈적인 요소를 잘 접목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리랑과 재즈가 만나면 굉장히 고급져지는 느낌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리랑과 재즈가 어떻게 어울려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오늘 공연을 보셨던 분들은 재즈 가수가 아리랑을 부르는데 뭔가 좀 독특하고 한국적이면서도 좀 재밌는 색깔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재즈 안에서는 사실은 어떤 음악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한국적인 색깔들을 재즈로 표현할 때 사실은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음악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군산시와 평화지역 합창단이 함께하는 공감아리랑 대합창 잠시 감상해볼까요? 공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공연 뭐 잠깐 길게는 못 봤는데 그래도 정말 재밌게 봤고 뜻깊은 공연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 큰아들도 공연을 이런 거 좀 봐야 되는 그런 또 그게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숙제로 공연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서 아리랑 들으니까 기분이 남달랐어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자녀분들이 이런 데 와서 이런 공연을 보는 거 어떤 걸 좀 느꼈으면 하세요?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연이라 하면 일단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더 뜻하지 않게 이런 거 보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애들이 이런 데 분단 국가라는 걸 아직 인식을 잘 못하는데 이런 걸 또 보면서 또 느낄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계의 우리 음악을 알리는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의 공연이 두 번째 막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죠. 각지에서 살아가는 해외 동포들이 현지에서 부르는 아리랑, 바로 디아스포라 아리랑 공연입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선생님 소개. 제가 우즈베키스탄 나라에서 오는 우즈베키스탄 고흥 가수 신갈리나입니다. 그러면 고려인이신 거죠? 제가 예, 그렇죠. 고려인이죠. 사세요, 고려인. 사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으로서 유일하게 고흥 가수 칭호를 받은 신갈리나 씨. 늘 한국어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고국에 대한 애틋함을 담아 오늘도 희망가를 불러봅니다. 염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음이. 오케이. 어떻게 봤을 때 우리 부모들부터 얘기했을 때 우리 민족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흩어져 있냐. 아주 열심히 한 민족인데 그런데 빨리 통일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제일 최고 나라 되기 위해서 그것만 이루어지면은 우리 자식들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신갈리나 씨의 희망의 노래 잠시 감상해 볼까요? 디아스포라의 대미를 장식할 무대. 넘어서 동력 땅에까지 울리게끔 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 뒤에 문 닫으시라고 북한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북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안 치시는 분들도 북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평화 통일의 영혼을 안고온 우리 평양 아리랑 예술단의 통일 아리랑입니다. 탈북 예술인들이 모여서 만든 평양예술단의 통일 아리랑입니다. 디엠지에 울려 퍼지는 이북의 소리가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순간입니다.
아리랑이라는 우리 소리를 통해 민족적 동질감을 회복한 시간. 더 나아가 세계인이 하나 되고 함께 미래를 꿈꾸기 위해 내딛은 발걸음. 평화 울림 아리랑 세계 대축전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탈북민들이 더욱 그 통일에 대한 그 바람이 더 있다고 아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두고온 가족, 또 형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 그리움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빨리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아마 남한 분들이나 우리나라 다 똑같죠. 한민족이니까. 예. 그래서 뭐 저는 빨리 통일되기를 늘 기원합니다.